뼈가 억세고 거칠어 흔히 딱돔이라고 불리는 녀석. 오늘은 여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여수 사람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는 군평선이를 찾아 나서는데요. 여수에 오면은 군평선을 꼭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정말 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군평선이가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 네. 요즘에 어족장이 많이 고갈돼가지고 잘 안 잡혀요. 요즘에. 아 그렇구나. 예전보다 한 어획량이 한 50%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맛있으니까 고기가 네. 먹었을 때 육즙도 단단하고 그렇죠. 새로 먹어도 맛있고 네. 맛있어서 많이 찾았었거든요. 지역 대표 음식으로 많이 활용됐었는데 예.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꼭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수산물 도매시장이 교동에 있거든요. 아 예. 네, 교동 가면 아마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얼른 가야 되겠네요. 그 교동시장도 아침 일찍 하고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여수 앞바다에서 잡힌 다양한 수산물이 모여드는 여수 교동시장. 제철 만난 싱싱한 수산물들 중 이제는 귀한 생선이 돼버린 군평선이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사갈 수 있는 곳이 시장 어디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어머님 댁에 딱 오니까 군평선이가 있네요. 저는 많아. 저거 다 귀해요. 아 그래요? 오늘은 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 원래 귀해요 이렇게? 네. 요새 잘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올게. 아 그렇구나. 군평선은 저는 여수 올 때마다 그 살살 구워가지고 소금만 뿌려가지고 네. 그렇게 구이러 오면 최고잖아요. 네, 1등. 1등? 1등. 예, 예. 고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눈도 보고 이렇게 네. 색깔 자체도 보고 그리고 꼬리가 노래요. 네, 이런 원래가 요 좀 노란빛이 많이 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걸 보고 사야 되고 신선도가 떨어진 것은 네. 새카맣고 눈도 푹 들어가서 안 좋고 까매지고 네. 눈도 들어가고 안 이쁘고. 아 그렇구나. 교동시장은 오후가 되면 포장마차 거리로 변신하는데요. 여수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 통째로 바삭하게 구웠을 때 제 맛을 내는 군평선이 구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억세지요, 뼈가. 아, 제일 억센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먹는 방법, 요령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손으로, 이야. 왜냐하면 가시가 굉장히 억세서 이거 먹어요? 아, 그래 먹어요? 계속 씹어야 돼요. 아이, 아, 빨리빨리 안 씹으면 맛없어요. 이미 맛있어요. 우와. 다른 요리가 되지 않고 네. 이렇게 튀겨서 바싹 튀겨서 드시든가 그러려면은 구이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아마도 억센 뼈 때문일까요? 억센 뼈도 있지만 맛이 네. 틀려요. 다른 아. 생선보다. 구웠을 때가 훨씬 최고의 맛을 내는 거네요. 네, 다른 요리를 해보면 맛이 없어. 현저하게 차이가 나나 봐요. 아, 그냥 아예 맛이. 아예 달라져요? 이 친구는 그냥 모 아니면 도 이런 예, 스타일이군요, 예, 성격이. 예. 이름도 생김새도 특이하지만 뛰어난 감칠맛으로 온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구이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 여수의 특산물 군평선입니다. 군평선이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수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이 고소한 감칠맛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군평선이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수로 오셔서 이 군평선이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맛있어요.